올해로 37번째를 맞는 정선 아리랑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정선 아리랑 가사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중호 전산옥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소리 정선 아리랑이 구성지게 울려 퍼집니다. 무대를 찾은 관객들은 장단에 맞춰 아리랑을 따라 부릅니다. 삶의 애환과 애절함이 담긴 곡조는 신금을 울립니다. 저 아는 친구가요, 고향이에요. 그래서 같이 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목걸이도 더 좋고요. 정선 만지산에서 주막을 꾸리면서 아리랑을 구성지게 불렀던 주모 전산옥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통 혼인 예식이 재현되고 옛 고무줄 놀이를 색다르게 구성한 고무줄 짱언니 선발 대회도 펼쳐졌습니다. 아리랑제가 열리는 아라리 공원과 아라리 촌을 잇는 섭다리가 놓였고 조양 강변에는 나룻배가 떴습니다. 금년 11월에 유네스코에서 아리랑을 세계 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심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40년 가까이 정선 아리랑을 발전시켜오고 계승시켜오고 했던 부분들이 올해로 37번째를 맞는 정선 아리랑제는 우리 모두 흥겹게라는 주제로 오는 4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